이 레시피를 알게 되면 당분간 치킨을 안 시켜 먹게 될 거야. 숯불 간장 양념 치킨 시작. 먼저 코팅 없는 냄비에 종이 오일이나 쿠킹 오일을 깔고 녹차 티백 두 개를 까서 부어줘. 그 위에 닭도리탕용으로 손질된 닭 한 마리를 찜기나 채반에 올려서 넣고 뚜껑 덮어서 중불로 10분만 데워주면 놀랍게도 숯불향이 날 거야. 팬에 식용유 두르고 겉면이 갈색 빛이 나오게 노릇노릇 구워줘. 님들아, 이 형 진짜 못됐더라고요. 내가 뭘? 집에서 따라하다가 화재 경보기 올렸다는 댓글 보고 웃었잖아요. 웃기잖아. 닭은 잠시 빼두고 맛술과 콜라 반컵씩, 간장 4숟가락, 설탕, 물엿, 굴소스는 2숟가락씩, 다진 마늘과 참깨 1숟가락 넣고 강불로 5분만 끓여줘. 양념이 살짝 찐덕찐덕해지면 아까 빼놨던 닭을 모두 넣고 약불에서 노릇노릇하게 볶아주면 돼. 이 상태로 먹는 것보다 청양고추를 살짝 넣어주면 더 맛있단다. 이제 청양고추 2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럴까봐 오늘은 이것도 준비했지. 왜 사람 먹는 음식에 심술을 부리고 그러는 거야? 마지막으로 깨 뿌려주면 숯불간장 치킨 끝. 뚝딱.